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탐구 생활. 누가 날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편. 먼저 남자가 누가 날 좋아하는 걸 알았을 때 행동이에요. 같은 과 친구들과 거국적인 술자리를 마친 남자가 술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희미해 투명인간으로 불리는 여자애가 술에 취해 정신줄을 놓고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여자애들이 단체로 남자에게 투명인간 지지배를 집에 데려다 주래요. 귀차니즘이 폭발한 남자는 투명인간녀에게 다가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왜 먹어서 귀찮게 하냐며 타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헐, 느닷없이 투명인간녀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비틀비틀 뛰어가기 시작해요. 생긴 거랑 다르게 이상한 주사가 있다며 벙쪄 있는데 여자애들이 다가오더니 사람이 왜 그러냐는 둥, 못돼 처먹었다는 둥,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남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며 어이없어 하는데 막말 종결자로 불리는 지지배가 다가오더니 도끼 눈을 뜨고 말해요. 투명인간이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술도 못 마시는데 남자 보려고 술자리에 온 거래요. 입학한 이후로 쭉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몰랐냐고 해요. 오 마이 갓. 널쑤널쑤 이럴쑤. 투명인간이 날 좋아했다니. 한동안 투명인간이 나랑 같은 과인지도 몰랐고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는데 날 좋아했는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날아갈 듯해요. 누군가를 좋아해 쫓아다닌 적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누가 남자를 먼저 좋아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내 무슨 매력에 넋이 나간 걸까 싶어 거울을 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은근히 매력 있어요.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와 후덕한 뱃살이 묘한 앙상블을 이루고 거기에 부드러운 눈웃음과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미소까지 나름 느낌 있어요. 순간 남자는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최상 최고의 훈남이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러니 투명인간 지지배가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평소 이상형과 거리도 있고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없던 여자애를 덥석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좋아 죽겠다는 여자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매력남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